아니 제가 유튜브에 치아보험 관련해서 콘텐츠를 그렇게 많이 올려드렸는데 아직까지 왜 그렇게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 또한 이제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가지고 주말에도 회사 나와가지고 회사집 이렇게 해서 뭐 피곤하지만 나름 잘 보냈습니다. 제가 치아보험 그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요. 그런데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을 제대로 가입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제 영상에 반대로 그냥 막연하게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전부터 1년 전부터 지금까지 뭐 유튜브나 아니면 보험의 지조이죠. 치아보험만큼은. 네. 뭐 다른 것도 나름 많이 알아요. 네, 치아보험 쪽으로 콘텐츠를 잡아가지고 많이 올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다시 한번 아낌없는 사랑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도 이제 치아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는데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나중에 향후 1년이나 2년 나중에 지금 가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치료받고 이제 해지한 다음에 그런 플랜으로 많이 해드리거든요. 근데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거의 우체국보험이나 아니면 MG 아니면 뭐 다른 회사로 많이 가입을 하긴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막연하게 가입을 했다가 정말 5년, 10년 정도 있다가 치과 치료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증권 분석을 요즘에 많이 하는데요. 딱 보면은 뭐 5년, 10년 전? 많게는 한 12년 전까지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치과 치료를 한 번도 안 갔대요. 근데 보험료는 2만 5천원, 3만원 저렴하게 가입을 하셨지만 한 번도 안 가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갔다 오면은 크라운 한 번? 아니면 임플란트 한 번? 그래서 저한테 보장금액이 작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보험을 크게 가입하고 싶다고 치아보험을. 근데 왜 가입하세요 하면은 뭐 그냥 나중에 치아 비용이 많이 들까봐 지금 미리 가입한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쉽다는 거죠. 25,000원 3만원 10년 동안 납입했으면 보험료가 얼마죠? 얼추 300만원 돈이에요. 300만원 돈이면은 지금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한 번에서 예를 들어서 50만원 100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그 돈을 잘 모아서 치과치료에 쓰는데 비용을 쓰는 게 낫죠. 치아보험 왜 가입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답답했어요. 제가 영상이 누누이 많이 올리는데 이제 물론 제 영상을 보기 전에는 제 차에 이렇게 이제 보호막 제가 광고 제가 랩핑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께 많이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시선이 좀 가네요. 처음엔 좀 창피했는데 지금 뭐 창피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이제 보호막 세계에서 유일하게 딱 한 대 있는 차니까 뭐 홍보수단으로 광고수단으로 그분들이 제 유튜브에 얼마나 볼지 모르겠지만 암튼간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300만원 보험료 내는데 치과치료 받는데 50만 100만 밖에 안 되는 거 그러면 나중에 적자란 거죠. 마이너스죠. 그럴 바에 치아보험을 왜 가입해요? 제가 항상 눈에 얘기했지만 치아보험은 내가 1년이나 혹은 2년 뒤에 치과치료를 할 거다 이런 생각에 작정하고 뭐 여러 개 안 되면 하나 여러 개 되면 두세 개 중복해서 크라운은 보존치료는 150까지 그리고 임플란트는 4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팁을 알거든요. 제가 누누이 영상에 많이 올려놨어요. 제 보호망 뭐 치과치료 아니면 치아보험 검색하면 많이 나와있을 거예요. 컨텐츠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딱 유리하다는 건데 대부분 그렇게 가입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아보험 가입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있는 거죠. 보호망님 과연 새내기 이게 가입하면은 나중에 진짜 보험금이 나와요? 이게 나와요. 나오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누누이 해드린 거죠. 안 나왔으면 제가 그런 말도 안 해드리죠. 중복해서 그렇게 나오고요. 400만원까지 크라운은 150만원까지 예전에 제가 영상에 올린 게 있어요. 거기에는 제가 2400만원까지 받았던 팁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치아보험 8개 가입했어요. 8개 그래서 올려드렸는데 뭐 그렇게도 믿고 가입하시고 정말 1년 2년 돼가지고 지금 현재 치아보험금 청구해서 지급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중복하면 그렇게 나와요? 아니면은 나중에 보험회사가 꼼수 부려서 보험금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아니 고지를 제대로 지키고 고지입 안 했는데 보험금이 왜 안 나와요? 나오죠. 물론 보험금을 안 주려고 걔네들이 어떻게든 꼼수를 부리고 네, 손해사용사 파견해서 고지 위반을 했나 안 했나 그걸 뭐 심사를 하겠죠. 이제 직접 나와가지고 실사를 나가겠죠. 근데 저희는 고지만 제대로 지키면 보험금 지급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복해서 가입해도 상관없고요. 어떤 분들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 중복해서 가입했다 나중에 보험금 받고 해지하면 이거 사기 아니에요? 아니면은 고지 위반했으면 사기 아니에요? 고지 위반했으면 계약자 잘못이기 때문에 보험금 안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위반했던가 아니면 위반 안 했던가 보험금 받고 해지한 거 그건 사기가 아니에요. 보험 특성상 당연히 보험을 왜 가입해요? 나중에 보험금 받고 해지하려고 아니 보험금 받고 해지하는 건 치아보험이고 보험금 받고 보험금 받으려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보험은 그죠? 어떤 미래에 대해서 뭐 불확실성 뭐 불확실한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해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금 받기 위함인데 그 나중에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서 고지의 제대로 지키고 나중에 3개 4개 가입해서 중복으로 받고 보험금 받고 해지하든 안 하든 그거는 차후의 일이에요. 근데 뭐 그때는 뭐 사기 아니에요 이런데 그건 사기가 아니에요. 사기란 건 말 그대로 내가 뭐 운전자 보험이든 골절이든 상해보험 많이 가입하고 지나가는 차에 내가 점프해서 어떤 보험금을 목적으로 물론 치아보험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입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고지위반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고지 아니 사기도 아니고요. 사기란 걸 입증을 하려면요 어떤 의료과실 아니면은 병원 의사가 이건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된다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과대 포장해서 하나 해도 되는데 뭐 세네 개 했다 보험을 목적으로 근데 그런 거 입증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보험회사가 그런 거 입증하려면요 고객을 상대로가 아니고 병원 아니면 의료진 그런 의사를 상대로 소송이나 아니면은 이런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는지 그런 거를 따져야 나중에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알아요.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사기도 아닐 뿐더러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받고 해지했어요. 근데 향후에 다시 치아보험을 가입할 건데 그때 가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호왕님? 가입됩니다. 제가 내일이나 내일모레 영상 올릴 거예요. 제가 한 6년 전에 5년 되나 6년 전에 2013년인가 14년인가 아주 오래됐어요. 그때 제가 치아보험 가입하고 2,400만 원 받았잖아요. 8개 회사 그리고 해지했는데 지금 치아 상태는 저도 좀 안 좋아가지고 오늘이나 내일 치아보험 제 식대로 해가지고 치아보험 가입할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아니면 한번 버팅일 대로 버팅일 거야. 1년이나 2년 그래서 치아보험금 받고 이제 해지할 건데 그때도 제가 유튜브에 한번 찍을 예정이에요. 내가 보험왕이 예전에 2,400만 원 받고 해지했는데 치아보험 잘 가입되지 않냐 그리고 다시 한번 보험금 청구했는데 지급이 잘 되지 않냐 이런 거 영상에 올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못 믿어 해가지고 실제 이런 사례 아니면 제 경험담 외에는 안 믿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꼼꼼히 낱낱이 올려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10년 전에 크라운을 했는데 크라운 하면 거기다 나중에 10년 주기로 이렇게 좀 안 좋더라고요. 제가 의사는 아닌데 대부분 사람들 보험 청구 하다 보면요. 그러면은 아 이거 크라운 예전에 했었는데 이게 뭐 빠졌어요. 근데 치아보험 가입했는데 이거 빠진 것도 보상이 되나요? 예, 90일 면책기가 있잖아요. 면책기간만 지나면은 여기 치아 빠진 것도 다시 크라운이든 뭐 그 상태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하든 뭐 불자든 다 보상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도 있죠. 예전에 5년 후에 그러니까 10년이나 뭐 6년 7년 전에 임플란트 했는데 그건 보상이 돼요? 그건 보상이 안 돼요. 치아보험은요 영구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영구치가 없는 사람들은 보상이 안 되고요. 무조건 영구치가 있어야 돼요. 크라운이 영구치가 있는 거잖아요. 보존치료니까. 그래서 그거는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 브릿지도 되나요? 그런데요. 브릿지도 돼요. 아 보호망님 그러면 브릿지는 영구치가 없는 건데 가운데 당연히 치아가 없는 거는 보상이 안 되죠. 근데 양쪽 사이에 거는 거 있죠. 그거는 브릿지 하는 사람들 그것도 보면은 뭐 8년이나 10년 단위로 많이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장기가 놔두면요. 방치하면 그거는 양쪽에 냄새하던가 흔들리던가 그래서 그걸 크라운이나 보존치료나 아니면 다시 임플란트 해야 된다 그거 보상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도 있죠. 지금 현재 틀린 사람 가입이 돼요? 틀린 사람 안 됩니다. 치아보험료 고지당이 딱 3개예요 틀리한 적 있냐 그리고 1년 이내에 치아 우시증 충치로 인해서 보조치료나 보조치료 한 적 있냐 5년 이내에 풍치나 잇몸병으로 발치를 하나 이상 했거나 아니면 그 치주수술이나 치주질환으로 뭐 해야 된다는 소견을 받았냐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1번이나 아니면 풍치 잇몸병 발치한 거 이거는 고지하면 무조건 가입이 안 돼요. 그리고 2번 뭐 1년 이내에 뭐 그 치아 우시증이나 충치로 보존치료나 보조치료 했냐 이거 고지만 하면 가입이 돼요.
당연히 그쪽 부위는 뭐 부담부 없어요. 치아 보험요. 근데 크라운 같은 경우 1년 이내에 했어요. 그럼 고지하면 보장되고요. 그게 나중에 임플란트 해야 된다. 그것도 보상이 돼요. 고지했기 때문에.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그 임플란트 한 거 고지만으로 그냥 가입이 돼요. 그쪽 부위는 어차피 영구치가 없으니까 뭐 당연히 보상이 안 되고요. 어우, 아침 일찍인데 지금 7시인데 지금 햇빛이 되게 쨔네요. 예. 뭐 이제 그런 분도 있죠. 제가 사례를 많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고지당이나 아니면 치아보험 가입 여부 보상 사례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이제 보는 입장에서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치아보험 가입할 때 어린이들도 치아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보존치료는 유치나 영구치 다 보상이 되는데 임플란트나 브릿지나 이런 그 보철치료 있죠. 보철치료는 치아보험에서 영구치만 해당이 되고요. 유치는 보상이 안 돼요. 어차피 유치인 사람들은 나중에 빼고 또 영구치가 나오잖아요. 근데 유치가 나온 상태에서 임플란트나 브릿지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영구치만 한해서 보철치료가 보장이 가능한데 그 단어가 뭐라고 하지? 유치, 그러니까 유치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성인들이 원래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는데 영구치가 안 나오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유치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혹시 가입하고 보철치료하는데 보상돼요? 보존치료, 뭐 인네이, 온네이, 뭐 아말감, 뭐 브레스 아미노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크라운, 뭐 복합내지 이런 거 다 보상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존치료는 보존치료는 유치도 보장이 된다고요. 근데 영구치는 보존치료는 안 돼, 보철치료는 안 돼요. 왜냐면 보철치료 하면요 나중에 엑스레이 아니면은 파노라마 사진 전과 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유치인지 영구치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구치만 보상이 되고 유치는 보상이 안 된다. 보조치료만. 네, 보조치료는 보상이 되고요. 제가 약간 운전하면서 말이 좀 헷갈렸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잠깐 신호 대기 중인데 아침부터 집에서 맞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하게 마시고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치아보험 가입하고 90일 면책기간이 있는데 그런 경우 있네요. 이제 보존치료는요 진단 시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치아보험 가입하고 90일 이내에 병원 갔으면 당연히 그건 보상이 안 되죠.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그쪽은 보험 청구 안 할 거예요. 보호망님. 그래서 딴 쪽 보상 되나요?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죠. 90일 동안 진짜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야만 된다면 그쪽은 치아보험 청구에도 어차피 안 나와요. 근데 거의 병원에 가면 그쪽 치아만 보는 게 아니고 딴 치아도 봐요. 그러면은 그쪽 치아에 대해 다른 치아에 대해서 차트에 그 서류를 남기지 말라고 하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왜냐면 나중에 90일 이후에 뭐 보존치료든 보철치료든 청구했을 때 얘네들이 그 서류에 봐서 이제 아파가지고 간 거는 어차피 치료받고 보험 청구 안 할 거니까 상관없는데 다른 치아는 뭐 상태가 안 좋음 아니면은 뭐 보존이나 보철치료 해야 된다 뭐 크라운 해야 된다 나중에 향후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런 서류가 차트에 있으면은 나중에 보험회사가 그걸로 딴지 걸어요. 물론 그거 딴지 걸어도 저는 보험금 받을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때 언제인지 연락 주세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에서 이제 보험회사가 당시 90일 전에 이것에서 진단받지 않았냐 아니면 의심소견 받지 않았냐 차트에 그럼 나중에 보험금 안 주려고 해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고지 위반인가 아니면 90일 이내에 이것도 진단받아서 보장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근데 약관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보존치료. 보존치료 하면 말 그대로 보존 치아를 어떻게 하든 영구치가 있는 상태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는 진단 시기예요. 보험회사가 말한 대로 내가 1년 전에 크라운을 해야 된다는 소견을 받았는데 1년 이후에 했어요. 그러면 50%만 나가요. 근데 1년 이후에 치료받았으면 당연히 100%가 나가겠죠. 근데 그 진단 시기예요. 근데 보철치료는 반대예요. 진단 시기가 아니고요. 발치 기준이에요. 발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일 이내에 당신이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하는 소견을 받았어요. 근데 발치를 요즘에는 2년 이후에 100%죠. 2년 전에 50%고요. 멜지마 이전에 1년 전에 100%인데 지금 없어졌고요. 모든 보험사가 2년 이후에 100%예요. 그래서 90일 이내에 예를 들어서 딴 치아로 통증이 있어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딴 치아에 비라는 치아에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는 상태가 안 좋아서 나중에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이러고 2년 이후에 임플란트를 했어요. 근데 보험금 청구했는데 얘들이 보험금을 안 줘요. 아니 혹은 50%만 줘요. 근데 왜 그래요? 이면은 90일 전에
그때 치과에 가서 의심소견을 받지 않았냐, 혹은 2년 전에 치과를 갔던가, 아니면 그때 다른 치아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발치를 2년 이후에 했어요.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당신은 의심소견이나 아니면 발치한다는 확정진단을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50% 혹은 면책이라서 보상이 안 된다 이러고 나와요. 근데 약관에는 뭐라고 하냐면 임플란트는, 브릿지는, 틀니는, 이 보철치료는 그 발치 기준이에요. 발치 기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져야죠. 아니 약관에는 발치 기준이고 진단 기준이 아닌데 왜 50% 아니면 면책으로 지급이 되냐, 100% 다 달라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냥 다들 진단식이니까. 보험사의 말에 그게 진짜인지 알아요. 그러면 약관을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뭐 고객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FC님들도 그렇고 약관을 잘 해석을 못해요. 왜냐? 성경책처럼 깨알 같은 글씨니까. 뭐 깨알 같은 글씨 좋아요. 보면 돼. 왜 돈이 걸려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예. 저도 뭐 그거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보험회사 입장, 그리고 뭐 고객 입장, 그걸 해석하다 보면 결국에는 지급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 약관 제2조에, 그 몇 조죠? 아, 2조 맞는데? 약관 해석 제2조에 뭐라고 나왔죠? 애매모호한 경우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애매모호한 경우 되게 많아요. 이게 정확히 나와 있으면 보험 분쟁이 없겠죠. 근데 이게 두리뭉실해요, 약관은. 이거 고객 입장도 아니고 보험회사 입장도 아니고 약관 해석이 어떻게 두리뭉실해요. 그러면은 지급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을 하니까요. 근데 대부분 이제 법적으로 싸우던가 분쟁하면 보면요, 다 서로 고객은 우리 편의 입장에서 약관 해석을 들먹거리고 보험회사는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냥 걔 무시해요. 무시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만 유리하게끔 해석을 해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관에서 애매모호한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을 합니다. 이거를 들먹어야 되고요. 이런 게 분쟁이 많은 게 수술비나 실비, 뭐 진단금은 솔직히 거의 다 나와요. 근데 진단금도 옛날에 뭐 분쟁이 많이 있었죠. 근데 뭐 이런 걸 정확히 해가지고 법적으로 가면은 계약자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거의 다 법원 판례 보면요, 2심에서 계약자가 이기잖아요. 항소를 안 해요. 대법원까지 안 가려고 그래요, 보험회사가. 왠지 아세요? 항소까지 가고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면요, 나중에 이런 매스컴이나 대중매체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판례에 나오면요, 나중에 빼도박도 못하게 계약자가 이런 사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2심에서까지 간 다음에 지잖아요. 그러면은 항소를 안 하더라고요. 물론 계약자분이 2심까지 가서 지면 솔직히 뭐 이제 나중에 이게 법원에서 따로 이렇게 얻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하면 정말 정확한 명칭이 안 나온, 뭐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약관 해석이 이렇게 안 나온 이상 애매모호한 경우는 거의 끝까지 가면 계약자가 이겨요. 근데 계약자가 왜 못 버티냐면 일단 금전적인 손해, 아니면은 정신적인, 아니면 거기에 많이 올인해야 되고 시간이 뺏기잖아요. 또 법원에 출석할 때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근데 보험회사는 다 이게 법무법인 팀이 다 있잖아요. 법무팀이. 그래서 걔들이 다 월급 받고 하기 때문에 아주 나쁜 놈들이란 거죠. 아유, 제가 뭐 보험회사 또 썰을 좀 남겨드렸는데 결론은 뭐냐면 치아보험 보철치료는 발치 기준, 그리고 보조치료는 진단 기준이다. 보험을 못 받거나 뭐 분쟁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한테 가입한 사람들이나 저한테 의뢰해주신 분 제가 웬만하면 다 처리해드리는데, 뭐 저한테 가입이 안 했어도 제가 상담은 해드려요. 근데 좀 요즘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웬만하면 시간 있으면 그냥 상담해드리는데 좀 상담 못 드린 점 좀만 이해해주세요. 네, 그렇다고 저 보험한테만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FC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언을 얻으면 되는데 거의 다 이제 그만두던가 아니면은 법적이나 법률적 아니면 기본적인 지식이 좀 없기 때문에, 또 경험도 많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례도 중요하고요. 보험에서는 이래서는 지급이 안 되는데 경험이 있어서 아 이랬으니까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래서 지급이 되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근데 경험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오늘은 치아보험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브이로그 찍어봤고요. 또 치아보험 매우 중요해요. 치아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네, 홈쇼핑이나 일반 설계사분들도 치아보험 청구를 많이 해요. 근데 치아보험 청구할 때 어떻게 해서 보상이 되는지, 어떻게 해서 보상이 안 되는지, 뭐 치아보험 청구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이거 아시는 보험 설계사 분들 거의 많이 없어요. 왜냐? 보험료도 저렴하고 솔직히 실적이 잘 안 잡히거든요. 네, 그냥 서비스로 가입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대부분 없어요. 치아보험이 정말 보험 청구할 때나 보상 사례 이런 게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치아보험은 치아 전문 보험 설계사를 만나야 돼요. 누구라고요? 보호망입니다. 보호망. 예. 보호망.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고요? 얼른 누르시고요. 치아보험만큼 제가 단언컨대 진짜 우리나라에 진짜 한 뭐 손꼽을 정도로 많이 알지 않나 제 나름대로 자부하고요. 이거 외에도 뭐 건물화재, 오토바이 보험,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아니면 장기 보험, 건강 보험, 치매 보험, 뭐 종신 보험, 연금 보험, 변액 연금, 뭐 무수히 많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아니까요. 일단은 뭐 초특급이나 딴 데 유료 상담 받지 마시고요. 엄한데 돈 쓰지 마시고 일단 뭐 돈 쓰셔도 돼요.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안 합니다. 5만원 쓰시고 저한테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어느 정도 차이 나는 클래스가 있는지요. 네, 정확히. 그래서 뭐 저는 솔직히 다른 분보다 유튜버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구독자 수는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랑도 많이 연락하고 그렇게 하긴 한데 저는 뭐 보험 문의도 많이 오고요. 많은 분들 1년 만에 보험 가입도 많이 하셨어요. 그건 제가 리스트에도 올려드릴 수 있고요. 뭐 제 깨알 같은 자랑 잠깐 했는데 요즘 뭐 본인 PR 시대니까요. 예. 아무튼 월요일 아침인데요. 월요일 아침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요. 지금도 차 막히고 7시인데도 이게 차가 막히긴 하는데 또 한 주가 또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좋은 한 주 되시고요. 이 보험안과 이렇게 보험문이 있으면 언제 연락 주시면 보험 상담, 진행, 가입, 뭐 재무설계, 증권문서, 리모델링 한 방에 원스톱으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